다고 다리 꼬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무엇보다도 내 척추, 내 건강을 위해서 다리를 꼬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척추에 안 좋은 자세 지금 이런 자세로 아마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정말 편한 자세죠.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는 이 자세 정말 편한데 이게 네. 안 좋은 자세인가 봐요. 네, 그게 다리 꼰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의 압력이 똑바로 누웠을 때 한 3배 정도 편중돼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또 아까 보셨듯이 이제 팔을 이렇게 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듯이 뭐 등 균형 틀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팔 쪽에서 혈액순환하고 신경 압박이 됩니다. 팔꿈치나 그 손목에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이 저리되든지 뭐 팔이 저리되든지 심한 경우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멈추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진행이 돼서 손 움직이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깨 쪽에도 이제 뭐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이면은 저 자세를 안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또 이쪽 손으로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니까 팔만 바꾸죠. 그러니까 맞아요. 양쪽으로 안 좋아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일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일할 때 자세 중에 보시면 여기 컴퓨터 쓰세요. 어떤 자세인지 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엉덩이를 쭉 빼고 앉는다.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보다 보면요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교수님. 네. 네. 저 허리 앉은 자세가 허리에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렇게 엉덩이를 빼고 앉으시면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자기 체중이 다 디뎌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디스크라든지 척추 관절에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으실 때는 네. 등이랑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바싹 붙이셔가지고 허리를 끝까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오랫동안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풀리죠. 그래서 네. 자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의자 앉을 때요. 그 등 뒤에다가 쿠션 같은 거를 좀 대는 건 어때요, 선 교수님? 네, 쿠션 같은 걸 대시게 되면 이제 허리가 이제 전만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가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할 때 자세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집에 가서 또 마음이 풀어지면 몸도 풀어지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 꼭 이 자세로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바로 이 자세입니다. 예.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보는 이 자세도 나쁜 자세라고요. 예. 자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저렇게 한번 했다가 잠을 자는데. 우리가 잠이 잘 와야 또. 예, 저게 좋지는 않죠. 뭐 잠깐 있는 거야 뭐 괜찮은데요. 저런 자세는 이제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게 되면 허리가 많이 젖혀지기 때문에 허리 쪽에 이제 압력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보시듯이 저 이제 그 구부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목에 그 머리를 우리가 그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꼿꼿이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네. 이제 그 목 뒤에 있는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물론 이제 목뼈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세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는 자세는 피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펴본 것처럼 나쁜 자세가 일단은 허리가 굽는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원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노화로 약해진 근육. 근육 때문에도 굽어요? 네, 사실은 노년기 후만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근육이 이제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이걸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우리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제일 1등 공신은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약해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상체나 허리가 앞쪽으로 구부러지는 게 당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 관절이나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도 있고 또 그 구부러진 자세 자체가 근육의 퇴행성 변화를 또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악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허리가 굽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해서 근육이라고 해야 뭐 확인이 안 되는데 내 근육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척추 근육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어디서나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벽에 등을 딱 대시고 그다음에 머리랑 발 뒤꿈치를 이제 벽에 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세를 지금 그림에서 보이지만 한 5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그 한 65세 미만이신데 이 자세가 안 되시면 병원에서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시면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육이라든지 평소에 운동이 많이 모자르거나 생활 습관이 많이 안 좋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근력 운동, 그다음에 척추의 유연성,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전효실 씨하고 저하고는 깊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바른 자세와 더불어서 이제 근육이 탄탄해야 우리가 허리 굽는 거를 막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척추 주변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풀어보실게요. 둘, 하나,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요, 척추 주변 근육들을 키울 수 있는 운동법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그냥 유연성만 기울이면 되지 않나요? 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뭘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유지가 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척추들이 이렇게 흐물흐물 하니까, 앞에는 이렇게 강해져 있고, 뒤는 이게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근육을 키우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요. 자, 기준점이 중요하죠. 발등을 대고 허벅지를 대고 골반을 대주세요. 그 다음엔요, 팔꿈치를 옆으로 이렇게 어깨 옆으로 해주시고요. 이마를 대고 후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후 하면서 일어났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살짝만 드는 거네요. 네, 이게 다예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힘을 어디다 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줄 때는 맨 처음엔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이 복부 밑에 호흡을 내뱉을 때 복부부터 힘 주셔야 돼요. 배부터 힘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꼬리뼈부터 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수리까지 쭉 뻗어야 돼요. 자, 이때 정수리는 이렇게 고개를 드는 이유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허리가 안 들어지니까 어떻게 고개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만 들고. 목이 나중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개 들지 말고 이마를 숙여보세요. 완전히 숙인 상태에서 정수리를 앞으로 쭉 뻗으면서 일어나보세요. 천천히 스탑. 여기까지요. 네, 맛만 보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자,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꼬리뼈부터. 아니에요. 꼬리뼈부터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천천히. 힘이 순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하나, 둘, 후. 잘했죠? 잘했어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 준비. 자, 정수리 쭉 뻗고요. 하나, 둘, 후. 순서대로. 복근에 힘 들어갔나요? 네. 네, 내려갔다가. 배에 힘 주고. 다시 후 하면서 복근에 힘 쭉 주고. 둘, 내려갔다가 한 번 더. 후, 자, 꼬리뼈부터 쭉. 정수리까지 힘이 전달돼야 됩니다. 바로. 좀 어떠세요? 우와, 엉덩이부터 이 목 근육까지 그냥 힘이 쫙 들어가네. 시원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우와, 여러분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척추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허리를 막 꺾어요. 네. 고개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돌고래 쇼보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막 꺾는데 이러면 부상이 오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자, 이번에 자 2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엎드려 볼게요. 심화 과정인가요? 네. 선생님, 저는 좀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번엔 손을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 둘, 후. 팔을 살짝 띄우면서 내려갔다가. 하나, 둘, 발이 들리는데 그거 맞나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내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근육들은요, 뭔가 근력 운동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 둘, 셋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올라와서 못해도 3초 정도 버티고 내려가셔야 돼요. 버티는 힘.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몸 안에 심부 안에 있는 근육들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꼬리뼈부터 하나, 둘, 후. 바로 자 일어나세요. 잘하셨어요. 땀나네요. 땀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아프신 데 있습니까, 지금?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도 말씀하셨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상태에 맞는 한에서 통증이 오면 바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등 힘을 기르는 운동 배워봤고요. 계속해서 내 허리가 굽는 이유 다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뼈가 숭숭, 골다공증이래요.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약해져서 허리가 굽을 수도 있나 봐요. 예, 골다공증의 문제는 이제 골절이죠. 뼈가 약해지면 쉽게 부러질 수가 있는데요. 팔다리에 있는 뼈처럼 긴 건 우리가 엿가락
툭 부러지듯이 이렇게 부러지는데 척추에 있는 거는 납작한 뼈들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들은 스펀지나 아니면 상자깍 이렇게 눌리듯이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는데 특히 척추 앞쪽에 있는 쪽이 더 약해서 그쪽이 더 많이 찌그러져서 이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찌그러지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군데가 이렇게 생기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후만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